많이 달랬지, 마늘이가? 저희 집 갈릭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밥도 현미로만 지어달래요. 오늘부터 그래서 저희 집은 다 다이어트식으로만 먹을 거예요. 에이, 안 돼요. 이거 줄게. 귀여운이들. 응, 줘봐. 오, 쉣! 싱겁게 해야 되는데. 나 보고 싶은 거 봐도 돼? 심야스파 빼고. 응? 드라마 봐도 돼? 응. 어우, 맛있게 후딱 먹었나 보네. 후딱 했지? 응. 근데 저칼로리야? 저칼로리, 야채 야채, 오리. 내 기준엔 저칼로리. 흥미도 괜찮은데? 학생이를 많이 먹어줄래?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오늘은 택배가 많이 와서 후딱 할게요. 먼저 얘네들은 마담 그레이라는 스토어에서 샀는데요. 얘 좀 크다. 내가 생각한 사이즈가 아니네. 또 사이즈 틀렸고요. 미쳐 진짜. 이렇게 생긴 유리 머들러 3개 샀고요. 이거는 전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키친 크로스예요. 완전 인스타용.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키친크로스 스토어팜인데요. 샐러드 세탁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생각보다 배송이 빨리 됐네요. 먼저 얘네는 오븐 장갑. 오븐 장갑? 체크랑 스트라이프 이렇게 있는 거 두 개 샀고요. 그리고 빨간색 체크 무늬 이렇게 두 개만 샀는데 이건 서비스 같아요. 이렇게 샀고요. 베이킹 할 때 볼이 너무 작아서 불편했는데 엄청 큰 걸로 하나 샀어요. 엄청 편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곰돌이 모양 얼음틀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핑크색 클립들. 아, 그리고 화이트 마카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샤브르 커트러리 샀고요. 깻잎 상태가 영 메롱인지? 엄청 조금 들어가네. 이 상태로 올려볼게요. 보아약이랑 애들 밥을 주는 타임이에요. 보아약은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톰이 눈물약을 지어왔어요. 눈물이 너무너무 안 없어져서 병원에 여쭤봤더니 이거 먹어보는 게 어떻냐 해서 한 2주 동안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이거 섞어주려고요. 아톰이 밥은 이렇게 물에 불려넣거든요, 항상. 나미는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이렇게 쟁반같이 넓은 데다가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뷰. 꼭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잼이에요. 부화약은 이렇게 섞어줘요. 딸기잼에. 밥 먹자. 우이. 우왕. 초파. 너꺼 줘. 아니야 아니야. 요 요라 그 니 거 아닌데. 가자 아토미. 현미밥이랑 콜리플라워 섞어서 유부초밥 할 거예요. 꼭 국물은 컵누들 먹을 겁니다. 와, 딱 하나가 부족하겠다, 밥은. 컵니다, 칼로리 몇인데? 이거 120 초콜릿까? 유부초밥 어때? 맛있어. 콜리플라워 넣었어. 그 뭔데? 채소. 밥 대신 먹는데 다이어트식으로 사람들이. 아직 안 익었다. 아까 여기 하고 싶었는데 안 보였어. 어머나. 산책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되겠지? 너무 잠옷바람인가? 입고 후딱 나갔다 올게요. 아직 반바지는 좀 춥네요. 야 거기 야, 거기 아무 집이나. 야 남의 집 그렇게 막 들어가면 안 돼. 일로 와. 요리 무단침입 무단방뇨 무단침. 어 일로와. 야 제가 싫어한다. 제가 나가려잖아. 요라 빨리 와. 저거 왠지 두입 같은데. 일로와 여우리. 여우리 일로와. 아이 야 옳지. 저희가 저희 집이거든요. 동네에 어떤 개가 너무 짖길래 보니까 두입 소리였어. 저기 뭐 애들 파살파살 돌아다니고 보이세요? 에휴 저 진상들. 시골 클라스 비닐하우스. 우이! 집밭이 설날은 어저께 보여. 오늘은 여기 산길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로 이사 온 지 1년 됐는데 여기 사실 처음 와봐요. 항상 무서워가지고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카메라도 들고 나온 기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서운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거 개인 사유지인가?
너무 나무를 다 베어놨어. 그치, 여우다. 너 지쳤지? 아, 힘들다. 여기는 뭐 이렇게 꼬챙이들이 꽂혀있을까요, 왜? 이렇게 생긴 꼬챙이들. 뭘까? 개인 사유지라는 의미인가? 저 끝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보려고요. 여기는 길이 왠지 사람이 다니는 길 같지가 않아서 여기 이렇게 바퀴 자국 있는 데로 가보려고요. 저쪽으로. 여우야, 우리 가서 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자. 여우라, 너가 있어서 언니가 올 수 있었던 거야. 언니 혼자서는 여기 절대 못 와. 무서워서. 와, 여기 완전 절경이다. 대박. 더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절경이에요.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다니. 내가 왜 여태 여길 안 올라왔지? 아, 기분이 막 좋아지네. 너 힘들지, 여우라? 언니 때문에 고생했네. 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제가 거인이 된 느낌이에요.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저 큰 나무들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좋은데 왜 여기는 다 베어버렸지? 우와, 이거 영지버섯 아니에요? 독버섯인가? 저거 뭐지? 약간 심야 괴담의 재질. 그리고 저기에는 안에 동굴인가? 여러분, 봄이 오고 있어요. 새싹들. 방금 청설모 같은 게 있었는데? 어, 저기! 보이세요? 아니, 마늘이가 이걸 잠궈 놓고 들어갔어요. 어이가 없네. 저기요. 안녕. 비상이에요, 비상. 방금 빗질하다가 진드기를 발견했어요. 이상한 벌레랑 몸에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당장 씻겨야 돼, 지금. 그러면서 빗질하면서 지금 다 봐야 돼. 미치겠다, 진짜. 꺼버리겠네. 산에 내가 왜 갔지? 내가 산에 왜 갔지? 아, 입쪽이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아싸 먹을 거다 하고 엄청 달라붙었겠지? 풀 쪽에는 많이 안 갔는데. 아, 예상치 못했다. 갑자기 봄이 찾아와가지고. 아까 그 한 마리 말고는 더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빗질하면서 한 번 더 봐야겠어. 이런 데를 잘 봐야 돼. 터. 애들이 냄새를 맡고 다니니까. 운졸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먼저 육수에 필요한 무부터. 아이고. 자를게요. 국물 우릴 때 쓰는 거 그걸 좀 사야겠어. 불편해. 제가 경주에 혼자 여행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명동 쫄면이라고, 이름은 명동이지만 경주에 있는 쫄면집이 있어요. 쫄면은 보통 차가운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온쫄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서 포장이 되냐 가져가가지고 이거는 꼭 마늘이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늘이랑 만날 때여가지고. 이거 너무 TMI. 근데 포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포장을 못 해줬었는데 얼마 전에 마늘이한테 제가 좀 어설프게 따라한 온쫄면을 해줬었는데 되게 맛없게 먹는 거예요. 그때 아쉬웠던 점들을 좀 보완해서 오늘은 좀 제 스타일을 가미한 온쫄면을 만들 거예요. 수부시는 이렇게 불에 올린 다음에 끓기 전에 빼야 돼요. 딱 끓으려고 할 때 빼야 됩니다. 이제 끓죠? 이때 빼야 됩니다. 갓수부시는. 상태로 푹 끓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대기를 만들 건데요. 저는 이 선생님, 유튜브에 윤희련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의 빡빡장을 따라서 다대기로 만들어 보려고요. 쭈카랑 청양고추를 썰어줍니다.
하나 분량, 중간장 둘, 이쪽 두 개, 매실액 둘, 다시물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참치액을 살짝 넣고 육수를 좀 넣을게요. 그리고 깨 두 개, 고춧가루 1.5. 선생님이랑 비주얼이 살짝 다르긴 한데 요 윤희련 선생님이 저희 엄마보다 살짝 나이 많으신 정도의 연배이신데 완전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딱 할머니 입맛, 토종 입맛. 오 맛있어. 굿. 역시 윤희련 선생님이야. 가장 중요한 쫄면사리입니다. 제가 이걸 쿠팡에서 산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게 올 줄 몰랐어요. 이런! 유통기한이 5월까지야. 오. 부지런히 먹어야겠는데?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쫄면 파티 해야겠는데요. 이거를 쫄면을 좀 풀어줄게요. 어릴 때 할머니가 집에서 냉면을 해주셨었는데 야, 닌 옆에서 냉면이나 풀고 있어 막 이랬었는데 냉동 유부도 조금 올려줄 거예요. 여기에 쯔유를 살짝 넣고 맛이 어떻게 좋을까. 국간장을 살짝 넣을게요. 너무 살짝인가? 마음대로 간이죠. 딱 좋아, 딱 좋아. 토렴 해줘야 된다고. 끓어라, 끓어라. 끓는다, 끓는다. 하이. 에이똥. 어디 갔어? 역시 똥 있었는데. 영동 건방이 스프.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웬열 웬열.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국물 먼저. 역시 윤희련 선생님이야. 윤희련 선생님 사랑해요. 대박이야. 다대기 하나 바뀌었다고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마늘이 왔다. 운쫄면 해낸다. 완전 성공적이야. 메밀소바. 메밀소바 해줘? 칼로리 낮지? 몇 칼로리야? 그래서 300칼로리 됐어? 아, 닭갈비 먹는 다음에 닭갈비 밥비 먹을 거야. 닭갈비집 문 열어가지고. 먼저 씻어. 육수 더 가져왔어요. 저는 국물주라서 확실히 운쫄면에는 단무지가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는데? 너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안 걸린 사람을 찾기 힘들대. 진짜? 웬일이야. 여기다가 생크림
티라미슈 만들어 볼게요. 에스프레소도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30분만 자전거를 타려고요. 이렇게 쑥 주머니에 쑥을 넣고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담요를 이렇게 덮고 20분간 배열되는 거를 잠깐 기다릴게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한 20분쯤 됐는데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온도를 한 60도로 올려서 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55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뜨끈뜨끈. 오늘 산책하면서 반바지로 나와가지고 너무 떨었나 봐요. 종아리도 팅팅 부었어. 그 얼마 안 되는 살인데 좀 무리했나 봐요. 지금 종아리가 막 땡겨. 요즘 드라마 볼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안 보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막 혼잣말도 해. 딱 좋은 코스예요. 자전거 한 1시간 정도 타고 바로 반신욕기 이어서 앉으면 땀 빼기 딱 좋아요. 앉아서 노트북으로 할 거 하고 커피 마시고 TV 보고 하다가 보면 시간 훌쩍 가거든요. 이 반신욕기를 작년 여름부터 썼으니까 1년 안 되게 썼죠? 근데 올 겨울에는 확실히 추우니까 훨씬 더 잘 쓴 것 같아요. 저보다 마늘이가 엄청 잘 쓴 건데, 마늘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을 먹고 나서부터 반신욕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준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거의 매일을 했어요, 반신욕을. 저는 좀 위에는 좀 차갑고 밑에는 따뜻하고 이런 걸 즐겨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반신욕을 하던가, 겨울에는 좀 하다가 좀 너무 후끈하다 싶으면 창문 열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늘이는 정말로 확실하게 땀을 빼겠다고 꼭 가운을 입고 반신욕을 해요. 그러면 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진다니까요, 마늘이는. 저는 땀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도 운동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 땀이 별로 안 나죠. 저는 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반신욕을 해줘야 뭔가 딱 땀을 흘린 느낌이 딱 들어요. 더워진다. 숯 냄새. 그리고 마늘이가 성격이 엄청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욕물 받는 것도 기다리기 귀찮다고 저보고 맨날 미리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건식 반신욕기니까 물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간편해서 오히려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마늘이 반신욕 할 때 저는 그냥 딱 이 정도 땀을 흘린다면, 마늘이는 정말 땀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와, 진짜 살이 빠지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운동은 열심히 안 하지만 반신욕은 열심히 한다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땀이 나기 시작했어. 창문을 좀 열까 봐요.
어제 얼려놨던 곰돌이를 써보려고요. 곰돌이 얼음. 아, 이 곰돌이 코 부분이 좀 힘드네. 빼기가. 빠졌어요. 아까 만든 티라미수랑 요 밀크티 먹으려고요. 홍콩 밀크티. 참기름병 같죠? 이마트에서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곰돌이 샤워. 마셔볼게요. 야, 너 먹으면 초코 먹으면 안 돼. 근데 곰돌이 죽지 마. 곰돌이 녹지 마. 약간 밀크티 맛이 좀 약해요. 저는 좀 진한 걸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홍차 추출물이 홍차 추출물이 60%나 넣을게요. 저는 사실 이 병이 예뻐서 이 병 재활용하려고. 여기 이렇게 고정해놨던 바퀴를 다시 풀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시키셨어요? 네. 굽네 피자하고 굽네 치킨 오늘 4,000원 할인해가지고 유부 패스까지 해가지고 9,000원 할인 받아가지고 그 굽네 그 고추 반찬 플러스 시카고 피자가 27,000원밖에 안 하는 환상적인 금액 먹여있는 거. 근데 다이어트 이틀 만에 치팅하시는 거 아세요? 응? 어? 구대가 먹자 그러시잖아요 어제. 어때요? 맛있어요? 굿. 여기 이제 윙이는 안 팔더라 이렇게? 진짜? 응. 인기가 많아서 그래. 내가 운동 열심히 했잖아. 내일도 운동할 거야. 운동할 거야? 내일 하고 닭갈비에 소주 먹어야 돼. 내일? 응. 어느 닭갈비 집 갈 거야? 삼거리 순천 닭갈비. 맛있게 먹어요. 피자 맛있다 여기. 티라미수 먹었더니 안 들어가네. 티라미수 먹었어? 응.